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비추소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의 불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부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쓰신 성령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포해 주시고 주께서 터치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은혜의 터치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토론토 집회 차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시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시 몇 편을 제가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려와 조선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방원과 정몽주가 나눴던 시들이 있습니다. 하여가와 단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려보자. 정몽주가 답가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진도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학창시절 때 다 외우셨죠? 왜 이 시들을 소개해드렸냐? 여러분, 이 시인들은 시를 쓰면서 그냥 문학작품으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방원이 하여가를 쓸 때에는 정말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시를 썼고,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 나는 그럴 수 없다, 님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는 그냥 죽여라.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당시에 지성인으로서, 시로서, 또 문학으로서 나중에 형무소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는 그냥 문학작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관, 또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편도 그냥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관, 다윗의 인생의 철학,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신앙관이 정확하게 적혀있는 시편 8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다윗의 신앙관과 다윗의 문학적인 그런 본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인생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은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인생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시와 찬양이 있는 인생. 시와 찬양이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와 찬양이 있으십니까? 1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보시면 마지막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중에 지금 시인으로서 혹은 취미로 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절과 이렇게 끝절이 같을 때에는 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은 문맥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으로 시작했어요. 이 시는 주의 영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8편 전체를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하늘에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인류,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났다라는 것도 1절과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처음 듣는 찬양이시죠?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냥 지어봤어요. 이 운율이 있는 시인데 그냥 읽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여호와의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편의 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율도 넣어보고 멜로디도 넣어보고,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들어봐,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운율이 있고 멜로디가 있는 삶,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 부릅시다, 찬양이 있는 삶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함께 부릅시다, 찬양이 있는 삶을.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십니까? 허밍.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이렇게 허밍으로라도 찬양을 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외할머니도 참 신앙이 좋으셨는데 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흥얼대시고, 또 뭐 휘파람도 부시면 뭐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여러분 우리 성가대 분들만 그냥 찬양을 흥얼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찬양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냥 찬양을 허밍으로 휘파람으로 부르시는 분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분들 영성이에요. 만약에 뭐 우리 남진 장로님의 노래나 우리 조용필 형님의 노래나 이런 노래 이렇게 계속 흥얼대시면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툭 쳤는데 장로님이 걸그룹 노래가 나와요. 아닌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스펀지 같아서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툭 나오는 그 사람 영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콧노래가 있고 찬양의 휘파람이 있는 인생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찬양의 콧노래를 부르시는 인생 되십시오. 찬양의 휘파람을 부르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과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아우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우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근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뭐 되겠어, 아이고, 의미 있어요 의미, 아이고 그래라 그냥. 여러분 얼굴과 미소도요 그래요. 우리 류웅열 목사님 참 밝게 잘 웃으시죠. 류웅열 목사님 저만 보시면 그러셨어요. 좀 무서워. 자기가 안 웃으면 무서워. 그래서 웃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음과 긍정적인 것들, 이 아름다운 메시지들.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에는요, 세상 노래는 다 사량타령이에요.
인생 타령이에요. 뭐,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인생에 대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파지티브한 거, 긍정적인 것들은요, 사실 찬송가 있고 하나님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 세상에 긍정적인 노래가 없으면 크리스마스 되고 그러면 세상도 캐롤을 틀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라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세상 가요에 다 그냥 슬프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노래밖에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인 찬양과 노래와 미소와 할렐루야. 그래도 저를 그냥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으시. 3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미소 한 번이 영성인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 살짝 미소 지으면서 아들 이러는 집하고 아들 이러는 집하고는요 그 집 분위기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넌 진짜 이렇게 시작하는 가족하고 아휴 믿겨지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집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언어,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인생은요, 여러분 이런 시편을 남깁니다.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겨요. 주의 이름을 여기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멋있는지요 이러지 않았고 주의 뭐가요? 이름이. How majestic. 오늘 그 핸드벨 찬양이 제가 오늘 본문 정한 게 이번 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연습하셨을 때도 딱 맞았어요. How majestic your name. 그리고 오늘 찬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 보시면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Who have displayed your splendor above the heavens. 이 영어로 읽어드린 이유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이 이름 자체를 인격체로 받아서 who라고 썼어요. 성문 종합 영어를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Which that 이게 아니라 who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thing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름을 이름 자체로 그냥 이름 하는 게 아니라 who 이름의 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일터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카톡 보십시오. 여러분들 카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따 가서 카톡방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언급되는 카톡방이 있는가. 순모임 카톡방인데도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난 거야. 다 오늘 몇 시에 모이겠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의 모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동체,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 홀 바디. 제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이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더 이끌어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예수님 귀한 제자들로 성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 없이 제가 하는 일이 설명이 되나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이라는 이름 없이 성경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냥 철수와 영희가 만나갖고
아들, 딸 낳은 게 가정이 아니에요.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부관계고,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찬송가 199장에 그래서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빠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주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요. 아멘. 남자분들 아멘.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가르쳐주시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가르쳐주시고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들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없이 설명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덮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유리공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흔들면 막 눈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봤나요? 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은상이라는 사람의 이 인생 공을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지문이 남아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집에 가서 있으시면 지문이 남아요. 우리 지문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지시고 저렇게도 만지시고 이렇게도 만지시고 저렇게도 만지시고 사인까지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이 이 유리볼을 쫙 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80, 90, 100살 인생 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고 하나님의 서명이 묻고 그런 유리볼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건 하나님의 서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 현장에서도 지문이 묻혀진 어떤 물건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증거품, 증거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 도장이 있냐? 있으시다면 이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 인생에, 온 땅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은혜가 있는 삶을, 은혜가 있는 삶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전라도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하셨던, 매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도 나요. 아직 음에 어쨌을까 기억나시죠? 제가 그게 전라도 버전인 건 알겠어서 경상도 버전이 뭔지 부산 출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해? 그랬더니 경상도는 그렇게 막 너무 좋고 그런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그 뭐 있잖아 그런 거 좀 해봐 그러면 좋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라. 아이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감격적 너무 좋다. 억수로 좋다. 됐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류 목사님께,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류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은혜 받은 거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진짜가. 진짜가 이렇대요. 저는 수원, 경기도 수원 출신이라 제가 뭐 해봤는데요, 사투리를. 저의 은혜의 고백은 여기 4절에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저의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은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뭐건데. 여러분, 이 찬양을 지었을 때 다윗은 왕이 돼서 지었을 수도 있고 옛날 목동 시절에 지었던 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이 돼서 지었다 하더라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면 예전의 목동 시절의 그 기억들을 추억하며 지은 시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봤다. 이게 왕궁에서 본 달과 별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주었던 그 양들밖에 없었던 삭막한 그 사막 그 초원에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부터 쭉 만나봤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다냐?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으나 말재가 하나 있으나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나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놈입니다. 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들이 있긴 합니다. 막내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거들떠도 안 봤던 그 다윗을 데리러 가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환영받았던 아들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가족사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형들은 다 군인도 되고 멋지게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미소년처럼 만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소년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미소년처럼 만들고 양이나 지키게 돼 있고 양을 친다고도 돼 있지 않았어요. 양을 지킨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새의 양이니까. 그죠? 아버지 이새의 양이니까 양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볼품없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둑어둑한 사막에서 자기 홀로 되고 자기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봤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과 비평과 비판이 나온다면 그거는 상황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너무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옆에 형제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옆에 형제 자매들을 죽일 때, 아내를 죽일 때, 부부를 사이에 말로써 사람을 죽일 때는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랬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2절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렸다. 여러분, 이 싸우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싸우더라도 어떻게 했대요? 내가 어린아이같이, 내가 젖먹이같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공통점은 뭡니까?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면 먹여주시고 안 먹여주시면 안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었을까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우리 리얼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 좋은 땅이에요. 그때 당시 뭘 봐도 안 좋은 땅이에요. 산악지대였고 사막도 있었고. 근데 이 애굽 땅은요 여러분, 나일강이 흘러서 델타라고 하죠. 삼각지가 있어갖고 1년에 2모작 3모작도 가능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디래요? 가나안 땅이래요. 그리고 적과 꿀이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래요? 가나안 땅이래요. 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를 받고 비를 안 주시면 비를 안 받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완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 격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게 갑질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시작은 어딘지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혹시나 싸우고 싶은 분들 이 시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싸웠다? 주일에 사탄마귀 악마가 얼마나 틈타는지 몰라요. 주일 올 때 얼마나 싸우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멘. 네.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주일에 많으세요?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사탄마귀 악마. 왜 싸울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녀들한테도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들여서 너를 얼마나 지금 이거 어? 했는데 어? 못 알아주고 말이야. 밥도 준비해서 다 해갖고 내가 바쁜데 그거 다 해줬는데 너 이거 안 먹어? 내가 누군데? 근데 자녀들 보면서 내가 누구건데 이런 아들, 딸을 주시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오늘 아내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전혀 안 하실 눈치시네요. 우리 아내분들도 가서 여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주고 고마워. 오늘 이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남성분들. 서로 고마워해주고 미안해하고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저는 참 건강한 청년 같은 목사가 앞에 서 있죠.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수원에, 경기도 수원에 경기도 도립병원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원인을 모를 아픔에 저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1년을 넘게 병원에서만 있게 됩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오늘 이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데려오시고 가족들 데려와서 인사시키십시오. 근데 기적적으로 또 살아요. 한두 달 있다가 어머님, 오늘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십시오. 근데 또 기적적으로 살고 그렇게 3개월, 6개월 의사가 서명을 하라고 어머니한테 사인을 하라고 줍니다. 뭐예요? 이제 신생아 시기가 지나서 정말 치료를 하려면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는 어머니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사인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다니셨던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저희 친할머니는 인큐베이터 위에 부적 붙여놓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 목사님과 어머님이 차가운 병실 복도에서,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한 집사, 만약에 이 아이 살아나면 주의 종 시킬 거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기적적으로 원인도 모르게 시작했고 원인도 모르게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8남매 가정인데 8남매 중에 한 가정 아직 전도 못했고 나 7남매 다 집사 직분 받고 지금 교회 섬기고 계시고 그때 완전히 안 믿는 친가의 가정, 또 외가의 가정 모두가 함께 예수님 믿고 저는 그렇게 살지언정 목숨만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산가.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대의 인생이 이 시편 8편이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오늘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11월 중순에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로 담임 목회자가 이제 한국에 가시는 교회로 담임 목회를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너무 석별의 정이 아쉽고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게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함께 부릅시다.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명을 다하는 삶을. 5절부터 8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 이 창조물을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 이 창조물에 이름을 붙여라. 두 번째 사명, 이 창조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사명을 띠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삶,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수명을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자. 수명을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자. 한마디로 뭡니까? 청지기의 스튜어드십의 인생이에요. 청지기 인생.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처음에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마지막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되죠. 뭐 했어요? 장인 양을 잘 청지기로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죠. 다윗도 그 양을, 이새의 양을 잘 지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간다고 어제 우리 이원상 목사님, 이영자 사모님, 우리 이원상 목사님과 참 귀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영자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교제를 하는데 이영자 사모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셔서 우리 고 이원상 목사님과 그렇게 목회를 잘해주시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초심만 잃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도들 사랑만 했어요. 초심 잃지 말라. 류용열 목사님 예전에 저한테 편지 쓰신 것을 제가 제 사무실에 놓는데 즐겁게 행복하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달라스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해야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분 제가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는 내가 안 도와주면 진짜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저먼 셰퍼드라는 개가 있어요. 아세요? 한국말로 셰퍼드. 네. 영어로 저먼 셰퍼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셰퍼드, 목자 옆에 있는 개예요. 여러분, 이 저먼 셰퍼드 이름을 붙인 원이 이겁니다. 그 양들을 100마리든 200마리든 300마리든 쭉 이끌 때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 양들을, 양떼를 지켜주는, 풀어놓는 개들이 셰퍼드예요.
그래서 양들이 저기 절벽에 가려고 그러면 확 지어갖고 짖어갖고 아니면 가서 물어갖고 이 양떼로 다시 데리고 오고, 또 아파서 찢긴 어디 흠집이라도 난 양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 동물들이 그런 거 있죠, 하면서 이렇게 안아서 비비고, 그렇게 또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한테 이 양 아파요, 이 양 케어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좀 말이 격하지만 저는 그 셰퍼트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이고, 근데 셰퍼트도 양도 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우리 가서 이제 교회 전임 목사님하고 저랑 나눴던 얘기예요. 우리 진짜 그런 셰퍼트 같은 목회자 됩시다. 그러다가 주인인 목자인 예수님이 다른 셰퍼트가 필요하면 다른 셰퍼트 쓰는 거고요, 이제 얘는 수명이 다 했구나 힘들겠구나 하면 다른 셰퍼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여러분 저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버지로서 평생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평생 끝까지 어머니인 거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가 돼서도 어머니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시즌이 있고 할머니의 시즌이 있고 아빠의 시즌이 있고 할아버지의 시즌이 있고, 또 부부관계, 지금 우리 팔공동체에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은데 지금 이 시간이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청지기의 역할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셰퍼드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을 봤는데 마지막 시로 오늘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한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그에게 허락했던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높은 첨탑이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렇게 높으신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나 싶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십자가 지라고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모가지를 드리우고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리고 그 피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노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편 8편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릇들이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주셨고 먼저 사랑해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심장에, 내 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둡고 캄캄한 그 초원의 밤에 있을지라도 나한테 달과 별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걸 볼 눈이 없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게 하시고 내가 그 달과 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날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으신, 지금도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자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주일 성소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의 아버지,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부목사로 잠시나마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섬기면서 주 하나님 많이 배우고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찬양의 콧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의 휘파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기도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 그 능력,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와 찬양이 있는 삶으로 주님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미래 위에, 이 시간에도 한 손에는 복음들과 한 손에는 사랑들과 오지에서 주님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